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토커의 스토커즈의 김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슬랙스 편을 해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.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편은 세린이가 진행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은 슬림핏 슬랙스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. 그래서 나름 슬랙스에서 유명하다 하는 놈들도 좀 데려오고 추가적으로 좀 도메스틱 브랜드까지 추가해서 7가지나 준비를 해봤어요. 대단하죠? 칭찬해봐요 빨리. 칭찬에 굶주려 있어 제가. 슬림핏 슬랙스를 보실 때 원단감, 통의 넓이, 기장감, 전체적으로 핏을 많이 보실 텐데요. 그래서 나름 평균적인 저희 G자의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이제 슬랙스를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7가지 브랜드의 슬랙스를 소개합니다. Stalkers. 첫 번째 제품은 유명하디 유명한 컨셉원 슬랙스인데요. 요 제품 왜 유명하고 칭찬하는지 알겠어요. 요 제품 원단감도 좋고 차르르 시원하고 부드러운데 안정적인 핏감을 보여줍니다. 저희가 준비한 7가지 슬랙스 중에서 좀 다리 라인이 안 드러나는 제품이에요.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통이 넉넉하게 나왔다 표현하면 되겠죠? 그래서 요 제품은 약간 내 각선미를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. 허리 밴딩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요. 아, 여유롭게 이제 야식도 드시고 회식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제품이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에서 파츠 제품과 허벅지 통이 살짝 비슷했는데요. 하지만 요게 기장감이 살짝 길어요. 그래서 유행하는 발목을 자랑할 수 있는 슬랙스가 싫으시고 좀 댄디하고 포멀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셉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alkers. 다음 제품은 지오다노예요. 여러분, 컨셉원 지오다노, 지오다노가 더 싸요. 근데 지오다노가 더 좋다? 가격 대비 저희 집자가 입어본 결과 살에 닿는 그 찰랑거림과 부드러움은 얘가 한 수 위에요. 왠지 알아요? 2% 레이온이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걸 저희 집자가 몸으로 느꼈어요. 이렇게 변태인가? 이 제품 또한 요즘 유행하는 꽉 붙고 짤막한 느낌의 슬랙스는 아니에요. 전반적으로 통이 넓게 나와서 회사원들이나 좀 댄디한 룩, 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여자들의 견해를 살짝 알려드릴게요. 이제 나는 말이죠. 이거 키미 견해예요. 키미 견해. 나는요, 꽉 끼는 바지 남자 싫어요.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정말 타이트한 슬림핏을 입으신 남자분을 봤는데 그게 좀 경악스러웠어요. 조금 마치 여자들이 레깅스 입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? 그러니까요, 만약에라도 하체가 조금 튼실하시다, 나는 좀 근육이 많고 말벅지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요 제품 한번 사서 입어보세요. 제일 안정적이실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지오다노를 살까 컨셉원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개인적으로 지오다노 사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도 더 싸고 얘가 더 이뻐요. Stalkers. 자, 무텐다드를 빼놓을 수 없겠죠. 무텐다드 하면 뭐예요? 가성비잖아요. 가격이 진짜 착해요. 3만원대의 가격에 히든 밴딩 처리까지 했어요. 이 점은 되게 칭찬해요. 그리고 저는 남자들의 유행을 조금 맛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약간 크롭한 기장감에 테이퍼드 핏을 주문해 봤는데 어머어머, 요거 잘못 입으시면 야해요. 요 제품은 진짜 조금 사이즈도 작게 나왔고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좀 엉덩이 자랑도 하게 되고요. 허벅지 자랑도, 이제 다리 라인 자랑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바지입니다. 하지만 내 다리가 자랑할 만하다, 밖에 내놔도 되겠다, 그리고 내 발목 또한 좀 섹시하다, 요러신 분들은 요거 입으시면 이게 딱 그거네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는, 이거 입으면 양말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회사원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요게 엉덩이가 탁 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쁜 엉덩이를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이제 여친 앞에서만 입으세요. Stalkers. 다음 브랜드는 파츠입니다. 비바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바지 브랜드죠. 요 제품은 앞서 보셨던 무텐다드보다 기장감도 살짝 더 길고요. 허벅지 통도 살짝 여유로운 편이에요. 그래서 좀 허벅지 살짝 걱정되시는 분들은 파츠 제품 한번 착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무텐다드보다 저는 요 제품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요, 스판기가 좀 더 느껴진다고 합니다. 집자왈이죠. 이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요 제품이 좀 더 편안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지금 이렇게 칭찬들이 일색인데 거기다 칭찬 하나 할 게 더 있어요. 가격이 29,900원. 와, 미쳤다. 너무 싸요 여러분. 저는 이 가격대에 밴딩 처리까지 했거든요. 근데 히든까지는 안 했어. 그것까지 하면 좀 비싸니까. 가성비 슬랙스로 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. Stalkers.
자, 다음 브랜드는 제멋이에요. 제멋? 뭔가 건방진 이름 아닌가? 아무튼 이 브랜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. 무신사에서 랭킹이 좀 높은 슬랙스여서 이거 한번 사볼까? 해서 데려와 봤습니다. 세일 가격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싸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약간 걱정을 많이 하면서 데려와 봤는데 여러분 성공이에요. 성공이에요. 이 제품 안정적인 기장감에 스판기도 좋고 핏도 진짜 괜찮은 거예요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격 대비 이 제품이 1등. 진짜 1등. 세일할 때 사야 돼요. 근데 5만원은 아니야. 5만원은 아니야. 2만원대가 맞아. 아무튼 이 제품 기대 이상인 제품으로 진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게다가 이게 살짝 미디가 길게 나왔대요. 미디가 긴 바지의 특징이 뭐냐고요? 편안해요. 내 뱃살을 잡아주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점 또한 호불호가 갈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칭찬하는 부분입니다. 이 제품 허리 밴딩 처리는 안 되어 있어요. 근데 허리 밴딩마저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글로즈 스튜디오 제품이에요. 아따리! 얘가 원단감은 1등! 아니, 직접 다 만져보고 느껴봤는데요. 원단감은 진짜 1등 추천합니다. 원단감이 어떻게 다르냐면요. 다른 제품들에 비해 두께감은 비슷한데 탄탄함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망가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슬랙스입니다. 게다가 우리 허벅지 미남분들 이 제품 또한 허벅지가 되게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서요. 이 제품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허벅지를 만들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제품은 허리 밴딩은 있지 않고요. 기장 수선이 안 돼 있는 제품이라 알아서 다리에 맞추셔서 잘라서 입으시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완벽한 슬랙스 핏을 구할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키가 이게 몇 센치용일 줄 알고.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뽑자면 원단감에선 1등? 그리고 이제 제멋이 이제 가격이 너무 착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2등? 줄 수 있는 슬랙스인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엘무드 제품이에요. 엘무드에는 다양한 슬랙스가 나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세레니티 라인인데요. 이 제품이 왜 가져왔냐? 이 제품이 다리 길어 보이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한 바지래요. 약간 앞쪽에 미디가 좀 짧고요. 뒤에는 또 길게 나와서 너입을 하셨을 때 약간 딱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거 엘무드 이제 직원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. 이게 미디가 조금 짧게 나오다 보니까요. 그분 피셜이에요. 저 아니에요. 그분 피셜 소중이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진짜 집자가 조금 불편하대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. 내가 뭔 짓을 한 거니? 이 제품 원단감은 굉장히 얇은데요. 이전 상품들이 뭔가 차르르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 제품은 좀 더 사부작사부작, 좀 더 샤프한, 좀 더 종이스러운 느낌의 원단감을 보여주는 바지예요. 그래서인지 조금 더 포멀한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슬랙스입니다. 이 제품은 허리 밴딩 처리는 안 되어 있고요. 이전 상품과 동일하게 기장 수선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다리 길이에 맞추셔서 이쁜 기장감으로 쳐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마지막 브랜드는 드로우핏인데요. 드로우핏 제품은 아쉬운 점부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. 이 제품 엑스라지 사이즈인데요. 저희 편집자가 32로 이 제품이 살짝 타이트하게 맞았어요. 그래서 우리 덩치 크신 우리 분들은 뭐 입으라고. 너무 건방졌다. 아무튼 좀 사이즈를 좀 여유롭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원단감이 살짝 까끌까끌 거린다라고 편집자가 말을 해줬는데요. 이놈의 새끼가 진짜 너무 다리가 예민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. 저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. 하지만 이게 조금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원단감은요, 저희가 준비한 7가지 슬랙스 중에서 2등. 진짜 탄탄하고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슬랙스를 구하시고 계시면 드로우핏 제품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드로우핏 제품은 한껏 멋을 부리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예요. 좀 타이트하고 기장감도 짤막해서요. 요거 양말도 신경 써야 되고 신발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슬랙스이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아이들을 먼저 조금 경험하시고 요 제품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Stalkers.
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7가지 브랜드에서 준비한 슬림핏 슬랙스를 비교하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의 체형에 다리 약간 각선미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여러분. 아니, 나는 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슬림핏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. 뭐 코디하기 쉽고 깔끔해 보이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0만큼은 와이드 슬랙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준비는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다리 같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너무 재수 없었나? 이벤트 좀 많이 재수 없었지. 많이 재수 없었지. 솔직히 말해서 이 슬림핏 슬랙스는 다리 라인이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원하셔서 각선미 자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슬림핏으로 가시면 되는데요. 좀 그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팬츠를 추천드릴게요. 솔직히 말하면요, 고개 약간 체형 커버도 더 되고요. 잘만 입어주면 진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아무튼 이제 그 역할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세린이가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7가지나 비교 분석 다 해드렸는데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우리는 이제 이거 왜 자꾸 하지? 우리는 이제 이벤트 요정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기준 가성비도 되게 좋았고 퀄리티도 좋았던 제멋 브랜드의 슬랙스를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. 이 이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